이번 주 야수 이빨은 좀 가볍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이후에 근 30년 만에 삼국지에 지금 푹 빠져있는데요. BTV 프리미어 서비스로 지금 100편이 넘는 시리즈 중에서 84편까지 초집중해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참 흥미롭고 볼 때마다 인물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이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되고 남을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현대인들은 인물 재평가를 통해서 무책임하게 애만 많이 낳고 찢어지게 가난한 흥부보다는 자기 처지를 잘 알고 남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놀부를, 대명군과 인이 혈통에 집착해 시대 변화를 못 잃는 유비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남을 잘 속이는 조조를 시대적으로 맞다고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고 칭찬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 3년이 지난 시점에 지난달 총선에서 집권당이 압승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불현듯 더불어 조조와 통합 유비라는 단어가 좌뇌를 스쳐대군요. 조조는 결국 한나라의 기운이 새할 무렵부터 천하삼분 위촉오 시대를 지나 맏아들 조비에게 황위를 물려준 후 삼국 통일의 대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단연 톱 주인공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오히려 유비는 주연급 조연쯤이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지난 4년 동안 대선 한 번, 총선 두 번, 지방선거 한 번, 총 네 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한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조조가 떠오릅니다. 권력을 향한 강한 집착과 함께 시대의 변화를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현 정권의 전반적 과오를 되돌아보면 오히려 조조의 강경한 통치보다도 못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조조는 사실 세상의 인재를 두루 등용할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는 독심술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용서의 마음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성정이 아마 위나라의 천하통일의 발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아들 조비에게도 왕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언급한 사자의 용맹뿐 아니라 여우의 강교함마저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자신의 DNA를 전수했는지도 모릅니다. 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간혹 조조의 강교함 덕목만큼은 꼭 빼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전국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절묘한 정치술을 선거 결과를 통해서 보여줬으며 정권 심판론을 야당 심판론으로 탈바꿈시키는 신기술마저 먹혀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남은 2년 심각한 위기 국면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그리고 진보의 도덕성 와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나라의 부채도 갈수록 쌓여가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안기고 있는 셈입니다. 한 세대가요, 30년입니다. 조조가 동탁을 죽이다 실패하고 30년 천하를 떠돌며 호령했습니다. 관우가 형주성을 뺏기고 쫓기다 오나라 여몽 장군에게 머리가 잘려 그 수급이 오왕 송건을 거쳐서 조조에게 배달됐죠. 조조는 문무백관을 다 데리고 관우의 장례를 치러주며 버치어 천하명장 관장군이 주군을 잘못 만나 이리 비참한 처우를 맞았다고 통탄을 하며 얼마 후에 자신도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장비가 둘째 형인 간호의 복수를 목전에 두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화풀이를 하다가 술에 떡이 된 채 자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이후 유비는 이성을 잃고 아우들의 원수 오나라를 토벌하러 70만 대군을 이끌고 진격을 합니다. 유비의 70만 대군이 오나라 천재 전략가인 대도독 육손에게 이릉 전투에서 화공에 대패하게 되는 장면은 이번 총선의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권 심판론이라는 유리한 국면을 살리지 못하고 분위기에 연연하다 바뀐 국면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데다가 무사한일 탓에 대군이 전멸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아마도 미래통합당의 보수 대통합과 공천 과정을 보면 70만 대군이 숲길에 길게 진을 치게 되는 전쟁의 최대 악수를 두게 된 것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이 전투의 수모를 견디다 못해 유비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죠. 아마도 미래통합당의 한교환 전 대표가 개표 당일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제갈공명과 조자룡은 위나라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유비의 오나라 진격을 막아섰지만 아우들의 복수심에 이성을 잃게 된 주군의 전투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현재 모습이 이릉 전투에서 대패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조조는 대를 이을 황세자를 잘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조비는 사실 부왕 조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막내 조충의 침소에 독사를 풀게 해서 죽게 한 장본인이지만 아버지는 이를 알면서도 맏아들의 강교함과 권력을 향한 의지, 목숨을 건 거짓맹세 등을 높이 평가해서 위나라 최고의 책사 사마이를 옆에 붙여주며 위 황제에 오르도록 도와줬습니다. 반면 유비의 아들 아두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어린아이처럼 어리광만 부리며 이름처럼 아둔한데다가 급쟁이 아들로 키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름과는 반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습니다. 강력한 대권주자도 없을 뿐 아니라 젊은 정치인을 키우는데도 소락이 거지없습니다.
그러니 과거 통합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삼국지 이야기를 끌어와 현 대한민국의 정치판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삼국지는 중국의 영웅호걸 시대 이야기지만 다소나마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대를 잃는 눈은 분명 미래통합당을 능가하고 강경한 정치 술수도 고단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대구 경북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달라져야 합니다. 시대를 잃는 눈을 길러야 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술수를 능가하는 더 강교하고 정교한 비책을 마련해서 다음 대선에서 전국단이 오연패를 당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대명분과 인위, 정직, 양심 등에 집착하는 무능한 군주, 유비의 시대착오적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야소 이빨이었습니다.